위기의 삼장왕 대신할 대! 하여튼 여자애들은 귀엽다면 정신을 못 차려요. 네네네네네. 대체 뭐라는 거야? 그렇지. 한점 마법을 쓰면 되겠어. 어? 너희들 문문 마법 알고 있지? 어. 근데 문문 마법이 왜? 지금 보여줄게. 아! 문문 글자 안에 귀 이를 넣어서 자 이 꼬마 형의 말을 들려줘. 드림은 안녕 모두들 만나서 반가워. 길덕 말이 들리잖아. 그렇지. 드림은의 한자 마법은 알 수 없는 말을 들리게 해주니까. 너희들 나쁜 사람들 아니었어? 미안해 사과할게 길덕. 엄청 때려놓고 미안하다면 다야. 길어? 뭐라는 거야 길어? 알아듣게 말해봐. 어라 뭐야? 갑자기 왜 딴청이야? 아까 네가 날 막 때렸잖아. 참으라고 오공. 지금 저 녀석의 말은 들을 문 한자 마법 때문에 들리는 거라고. 어? 아 그렇지. 그럼 이번엔 문문 마법 안에 입구를 써넣어서 묻게 해줘. 물을 문!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삼장이라고 해. 안녕 삼장. 너같이 예쁜 아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길어? 우와 이젠 저 녀석도 우리 이야기를 알아듣네. 우린 옥황 상제님의 명령으로 마법 천자문의 초석을 가져가려고 온 거야. 역시 그랬구나.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길어. 다짜고짜 공격한 게 누군데 그래? 길어 미안하다 길어. 난 천자문 초석을 지키는 소스다 길어. 너희에게 천자문 초석이 봉인된 천자탄을 주겠다 길어. 아이치 이렇게 쉬운 걸 고생만 죽도록 했네. 옥황상제도 심술구자. 그럼 이 초석의 천자탄 가져가도 되는 거지? 길어. 이제부터 이 천자탄은 내가 갖고 있는다. 그럼 이제 네 임무는 다 끝난 거야? 이젠 뭘 할 거야? 길어.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길어. 그치만 이 지하 미궁에 있고 싶지 않다 길어. 야 넌 나한테 못되게 울었으니까 혼자서 반성하라고. 맞아 괴로워. 우리랑 같이 갈래? 정말 그래도 될까? 뭐? 그럼 혼자 이런 지하 동굴에선 너무 외로울 거야. 괴로워. 삼장이랑 같이 갈 거다 괴로. 안돼 절대 반대. 괴로 삼장 같이 가도 되지 괴로. 알았어. 아,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안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괜찮아 짐은 되지 않을 거다 길어. 길어 뭐지? 난 천자탄이 될 수 있다 길어. 무겁지 않다 길어. 데려가줘 길어. 그래 이렇다면 문제 없지. 자자 서둘러 돌아가자. 대마왕의 부하들이 오기 전에 말이야. 그래 어서 서두르자. 와 꽤 넓은데 여기가 보리선원인가? 조용한 걸 보니 우리 작전대로인 것 같습니다. 분명 이곳에 화가산에서 보리도사에게 빼앗긴 거대한 마법 천자문 조각이 있을 것이다.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라. 네.
야, 너 저쪽으로 가. 알았어, 알았어. 혼세마! 응? 이게 누구신가? 천 개에 있어야 할 샤오공주가 이곳엔 어쩐 일이시지? 모두 초석을 찾아 나섰을 때 마지막 천자문 조각을 훔치러 올 거란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그게 어쨌다는 거냐? 공주님이 나를 상대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감히 나를 엿보다니! 혼을 내줄 테다! 나무목! 나무목 마법이냐? 그 정도 한자 마법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과연 그럴까? 이건 어떠냐? 아니, 무스 한자 마법을 넣어라! 나무의 소환수! 나무수! 나무의 소환수! 혼세 마왕을 없애라! 제법 이건... 네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나무수의 공격은 막아내지 못할걸? 그만 천자문 조각을 포기해! 내가 제법이라고 했지 이길 수 없다고 하진 않았다! 뭐라고? 오행에서 나무를 지배하는 것은 쇠! 쇠의 상극을 이용한다면! 쇠의 상극? 잡아라! 오케이! 이번엔 내 차례다. 솟아올라라! 아위! 암! 막아라! 막을 상! 방어 마법인가? 엄청난 바위 공격이야! 그 결기 안에서 어떻게 천자문 조각을 지키겠다는 거지? 이대로는 마법 천자문 조각을 지킬 수가 없어! 할 수 없어! 보리도사님을 불러줘! 불을 호! 보리도사님! 들리세요? 응? 보리도사님! 샤오예요! 불을 호에 한자 마법을 썼어요! 오! 샤오 공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보리 선원이 혼세 마왕에게 습격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법 천자문 조각을 빼앗으러 온 것 같아요. 저 혼자선 막을 수가 없겠어요. 천자문 조각을?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설마 혼세 마왕은 처음부터 조각을 노린 건가? 화과산에서 찾은 거대한 조각을 노리는 게 분명해. 지금 바로 보리 선원으로 가세. 나와라! 문! 문! 찾았습니다, 혼세마왕님! 제가 작을 소마법으로 이 호리병에 담아왔습니다! 수고했다. 그럼 이제 볼일은 끝났다. 모두 돌아간다! 예! 오,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천자문 조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온세마왕! 내 이놈! 이거, 이거. 두 사람 모두 와주다니. 온세마왕! 천상세계 공주님께 이 무슨 행패냐? 네,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을게요! 각오해라! 누구한테 협박인가? 이놈들 상대는 우리거든! 목숨이 아까우면 비켜서라! 너희들은 제자들 걱정이 안 되나 보군. 멸시! 무슨 소리냐? 현재로 돌아와라! 이제 그! 제대로
그대로 돌아온 거지? 아, 그런 것 같은데? 셀도사님이랑 보리도사님은 선원으로 돌아가셨나? 뭐냐고요? 우리는 죽도록 고생해서 초석을 찾아왔더니만. 고생들 많았다. 초석 찾느라 고생 많았다고 했다. 날 위해서 말이지. 뭐야 넌? 우리가 초석을 가져온 걸 어떻게 알았지? 지하 미궁은 너무 위험해서 너희를 대신 보낸 거지. 어서 초석을 내놔라.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말로 해선 못 알아듣는군. 그렇다면 예! 얌전히 내놓지 않으면 힘으로 뺏겠다. 그렇게 될까 보냐? 빨라져라. 빠를 소! 빠를 속 마법의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지. 어느 틈에 빠를 속 마법으로 속도를 빠르게 한 거야. 어, 빨라져라. 빠를 속. 안 보여. 손오공한테는 초석의 천자탄이 없어. 그렇다면 자, 새끼인가? 어, 괜찮아, 동자 오빠.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 얘는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하는 거야? 이미 초석은 흑심왕의 손에 들어갔을 터.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 흑심 녀석은 정말 지독한 놈이지. 돌아가자, 혼돈, 말세! 네, 혼세마왕! 천자문 조각을 내놔라! 그럴 순 없지. 남아라, 일로! 아니, 저 마법은! 승부를 내고 싶지만 대마왕님의 부활이 먼저다. 꾸물거리지 말고 가자! 거기 서라! 쫓아가도 소용없네. 그것보다 마법 천자문의 초석을 지켜야 돼. 그렇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잠을 못 자겠잖아. 뭐 하는 거야, 손오공? 보면 몰라. 싸우는 중이라고. 저불난 녀석이 너무 빨라서 보이지 않으니 공격을 할 수 없어. 으라, 초고 흑심 마왕 아냐? 에잇, 멈춰라, 멈출 지. 엄마야,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야, 흑심 마왕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흑심 마왕? 혹시 여의필? 이놈 보게? 벌써 날 잊은 거냐, 멍청아? 미안했다. 상대가 여의필이라면 오늘은 일단 도망가야 할 것 같네. 지금 장난해? 여태까지 날 그렇게 때려놓고 가겠다고? 아, 쏘리. 오늘은 목적도 달성했으니 여기까지. 목적? 이거야. 말도 안 돼! 어느 틈에! 뭐라? 그럴 리가! 저쪽 커 큰 녀석 주머니에서 천천히 꺼냈는데 전혀 모르더라고. 없어! 없다고! 잘 있어라! 나와라! 길러! 거기서! 초성을 뺏겨버렸어. 어떡해. 손오공, 옥동자. 셀도사님. 보리도사님. 천자문도 초석도 모두 뺏겨버린 건가?
아까 불을 호 마법만 안 썼더라면 조석은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대응 못한 것이 더 큽니다. 맞아. 그렇게 풀 죽어 있을 시간 있으면 빨리 되갚아주러 가자고. 어? 그건 무리야. 어? 어째서? 대마왕의 본거지는 중간계에 있는 악마의 꽃이다. 하지만 중간계는 아주 넓단다. 지금까지 열심히 수색해왔지만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혹시 마왕은 초석에 천자탄을 가져갔어요. 그 말은 이 초석 탐지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좋아, 가자고 삼자. 응. 나도 갈 거야. 초석 천자탄을 빼앗긴 건 나니까 나도 책임 있어. 헤, 삼장이랑 선우공 둘만 가게 둘 순 없지. 나도 가겠어. 뭐? 안 됩니다, 샤오공주님.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옥황상제님께서 이 일을 아시면은 심히 걱정하실 겁니다. 전 천계의 공주예요. 모두를 위험한 곳에 보내고 저 혼자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요. 그렇지만 우물쭈물하다간 악마의 꽃 위치를 놓쳐버려요. 맞아. 어서 출발하자고. 나와라. 길 로! 오라! 헌세, 마법 천자문의 마지막 조각은 가져왔나? 에? 네 녀석 걱정이나 해라. 자신만만하구나, 혼세 마왕. 이 몸은 실수 따윈 모른다고. 실수를 모르는 녀석이 뒤를 밟히나? 아니, 저건 길러 마법? 인간계 녀석들에게서 초석을 손에 넣었으면 곧바로 초석의 반응을 지울 방법을 생각했어야지. 뒤를 밟히다니, 바보 같은 녀석. 닥쳐라, 헌세마왕! 덕분에 3000년 동안 숨겨져온 악마의 꽃이 발각돼버렸다, 멍청한 녀석! 저 녀석은? 응? 침착해오고! 여기 온 건 초석을 되찾기 위해서야! 이 상황에서 침착하게 됐어? 헌세마왕은 부두먹을 죽인 녀석이야! 너, 그때 그 원숭이? 이건 또 뭐야? 아는 사이야? 네 마음은 알아. 그치만 보리도사님도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저 녀석을 쓰러뜨리고 초석을 빼앗으면 불만 없지? 가자, 이 아이플! 좋아, 가는 거야! 그 손으로! 덤벼, 혼세마왕! 여기 원수! 날아붙어라, 아름! 잉! 이런 끝이 없겠어! 막아라! 막을 다! 아니, 저 녀석 여의피를? 헤, 그렇다! 지금의 손오공에겐 나 여의필님이 있지! 정가는 완전 다를걸? 뭐? 간다! 길어져라! 길! 자! 아이고! 뛰어져라, 구글! 고! 야! 으아! 왜 혼세마왕님! 마셨더냐? 저 녀석 어떻게 여의피를 손에 넣은 거지? 그리고 확실한 건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어. 못 빠지겠구나, 혼세마왕. 시끄럽다, 흑심. 내 한자 마법이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받아라, 혼세마왕. 대마왕님. 대마왕이라면? 저게 대마왕이야.
무서워. 인쇄마왕, 흑신마왕. 네. 네. 조석과 보리선원에서 빼앗아온 마지막 마법 천자분의 조각을 꺼내놓으라. 네. 나와라, 천자문의 처석 지칠달차. 드디어 처석이 생겼구나. 마법 천자문 비석의 마지막 조각을 꺼내거라. 나와라, 마지막 천자문 조각 바깥 왜? 합쳐져라, 합할 압! 드디어 모두 모였구나. 완성되어라, 천자문의 비석이여. 구하라라, 나의 마력이여. 저런 녀석한테 겁먹을 거 없다고! 내가 날려버리겠어! 기다려, 손오공! 뭘 말리는 거야! 저런 그림자 녀석 따위! 그림자 녀석? 마음에 드는군. 널 내 부하로 삼겠다. 뭐라고? 넌 훌륭한 악마가 될 것이다. 뭐? 악마가 되어라! 마비파! 마귀마 한자 마법이야! 저 마법이 걸리면 악마가 되어버려! 뭐? 빨리 도망쳐야 돼! 움직일 수가 없어! 소용없다! 나의 마귀마 마법은 한 번 걸리면 도망치지 못한다! 여이필! 어떻게 좀 해봐! 어떡하지? 손오공! 이대로라면 오공이 위험해! 어떡하지? 어떡해. 그래, 그 방법밖에 없어. 지금 구해줄게. 대신해라, 대신할 택! 부활을 시도하는 대마왕의 마귀마 마법에 걸려버린 손오공. 그런 손오공을 구하기 위해 대신 몸을 바꾼 삼장. 과연 삼장은 이대로 악마가 될 것인가? 마법 천자문 제12화를 기대해주세요.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